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원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64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17일 오후 2시 4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삼성 SDI 오늘 뭐 장이 조금 빠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삼성 SDI가 강합니다. 자, 지금 잠깐 제가 이제 뭐 LG화학을 이제 제가 찍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LG화학이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어쩌고 물적 분할을 한다. 요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게 이 지금 LG화학이 원래 2차전지 종목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 백신을 뭐 CMO 업체가 되어볼 수 있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뭐 1억 5천 도주인가 뭐이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LG화학이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할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또 이제 이렇게 지금 바꿔서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좀이 충격을 받은 LG화학 주주분들이 있으실 거지만, 뭐 이런 경우가 저도 처음이라.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100% 자회사로 가져가면 결국에는 재무제표가 LG화학으로 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CMO 업체를 한다는 건또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합니다. 근데 삼성 SDI는 그렇게 된다면 좀더 독보적인 위치로 이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자, 굉장히 다른 놈의 악재는 이놈의 호재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초록뱀이랑 뭐 DPC가 있는데, DPC가 사라져 본다고 하면 이제는 방탄이 움직이면 다시 한번 초록뱀이 움직이겠죠. 자, 요런 거랑 좀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의 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번에 테슬라 데이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틀 앞이 아닌가요? 9월 22일인가 이제 테슬라 데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테슬라 데이 때 어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조금 우려가 돼요. 왜냐, 이 지금 배터리 관련된 것들을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게 된다면 국내 배터리 업체에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지금 조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 지금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화학이 뭐 소송에도 이기고 좀 호재가 많이 나왔어요. 루시드 관련된 호재도 나왔고, 루시드도 있고, 승소 판정도 나왔고, 하지만 악재가 없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리가 들어간다는 측면이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주가가 제가 이제 LG화학이 좀 프리미엄이 많이 꼈다, 그렇게 이제 예전에 얘기를 드렸다면, 삼성 SDI는 그만큼 프리미엄이 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앞으로 21년도를 위한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좋은 과정 속에서 매집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어떻게 지금 회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확실한 건 삼성 SDI는 조금 독보적인 위치에 점점 더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에 대한 업황,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성으로 봤을 때 가장 더 적합한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 SDI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으니, 삼성 SDI 2021년도, 자, 뭐, 리비안, 아마존으로 이어지는 벤을 생산하는, 거기에 배터리를 이제 또 납품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된 사업으로 나아갔을 때,
엄청 좋은 부분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는 게 바로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그 나름대로의 다른 상장성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적인 부양은 훨씬 더 악재 없이 가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호재가 되진 않을까, 나중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뭐 이 부분에서 지금 삼성 SDI가 앞으로는 수혜를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